한강빌라에서 나왔다면서. 앞으로 여기에서 지내. 괜찮습니다. 저 지낼 곳 있어요. 부담 갖지 마. 여기 우리가 쓰던 데야. 지금 비어있어. 이런 일로 혹시라도 대표님이 아시게 돼서 눈 밖에 나오고 싶지 않습니다. 황나루 씨가 우리 엄마 눈까지 생각할 필요 없는데. 생각할 필요 없는 것까지도 조심하고 싶은데요. 모든 면에서 대표님 마음에 들고 싶습니다. 대표님, 내가 좋아하는 사람 어머니니까요. 우재희 건설에서 계약권은 어떻게 되고 있어? 우재희 쪽에서는 거의 성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뒤통수 칠 일만 남았죠. 근데 정말 괜찮겠어요? 이번 계약권 놓치면 우재희 진짜 망할 수도 있는데. 망해야지. 아주 밟아버려야지. 빛지연을 선택한 대가가 어떤 건지 뼈아프게 알게 해줘야지. 장수와 독한 척은 후회할 거면서. 왜? 그럼 이거 하나만 약속해줘요. 약속? 우재희 여기까지 밟고 나면 깨끗이 정리한다고. 그 다음엔 나 받아줘요. 제대로. 허튼 소리 말고 일이나 잘해. 허튼 소리 아닌데. 알잖아요. 내가 본부장님 좋아하는 거. 나 혼자 일방적인 건가?